라운 초등학교 입구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걸어 나옵니다. 그런데 10m가량 떨어진 출입문엔 한아름 초등학교 다야 유치원 입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한 건물에 두 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층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 지붕에 세 개의 살림을 차린 꼴이라 제 집에 객식구가 더 많은 셈입니다. 기분은 나쁘죠. 교육청에서 마무리가 일단 된다고 무조건 그러셨으니까. 그래서 전학을 시킨 거니까. 학교 준공이 늦어진 탓입니다. 문제는 건물주인 라온초도 공사 중이라는 점입니다. 학교 건물 외에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원체가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애들 또 밥도 주고 하니까 먼지도 걱정되고. 먼지도 되게 많고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되게 모르면 이렇게 팬티 같은 거 뿌리고 다니는 거 제가 예전에 다니는데 봤어요. 노래활동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걱정되고. 한아름초는 준공이 완료되는 오는 6월에나 유치원은 내년 3월에나 더부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2월달에 본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다야 유치원 2018년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부지만 확보된 상태거든요.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교만 서두른 무책임한 교육청. 한 지붕 세 가족 신세인 수백 명의 학생들은 매일 불편은 물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